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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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물어! 물어! 챙겨! 안녕하세요, 헤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뭐 모두 비슷한 거를 이용을 해서 무려 모사사우루스를 플레이할 수 있었죠. 오늘은 3대장 중 하나인 향유고래를 플레이해볼 겁니다. 자, 향유고래 스탯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격은 200원으로 사실상 스탯에 비해서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체력이 1600, 데미지가 1400이거든요. 보자. 아, 모사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3000인데 데미지가 1000이고요. 향유가 체력이 낮은 대신에 데미지가 모사사우루스보다는 500 정도? 500, 약 500가량이 더 높네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모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터를 볼까? 야, 얘는 300원짜리인데 그래도 굉장히 데미지가 셌던 크시팍틴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100에 데미지가 36밖에 안 돼. 와, 그러니까 1렙부터 이런 차이니까 거의 뭐 치트키 쓰고 하는 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향유고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와! 야, 이거 뭐 치약보다 등치가 왜 이렇게 커? 어우, 야, 뭐 겁나 크네. 이 모사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저번 모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쫓아오네요. 야야야야, 네가 그렇게 날 좋아해봐야 난 너한테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빨리 사라져. 제가 이 빙하 지역의 지배자인 향유를 직접 플레이해보는 날이 오다니요. 제가 빙하 지역에서 다른 물고기를 플레이했을 때 아, 이 향유골의 눈치를 오지게 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향유거든요. 일로와. 안녕 물개띠. 야야야, 니들끼리 그 조그만 고기만 나눠먹고 사이좋게 나눠먹어. 어차피 니들은 다 한입컷이니까. 얌. 어, 뭐야. 아, 아직 크기가 작아서 한입컷은 안되네요. 제가 번고래로 플레이했을 때만 해도 향유가 나타나면 진짜 도망치기 바빴는데 향유 그 자체가 돼서 향유 놀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유, 근데 얘 진짜 턴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야, 와. 잠깐만, 모사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걔가? 기분 탓이겠지 이거? 이리 와! 냠냠! 뭐야 이거? 와, 세상 바깥으로 나온 향유고래의 모습입니다. 어우, 덩치 큰가 봐. 고래상어도 일단 디저트로 한입 먹어줄까요? 안녕 고래상어 띠. 와우, 냠냠 짭짭 먹어봅시다. 좋아요, 오늘은 3대장 중 하나인 향유고래로 피드앤그로 세상을 지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속도는 모사인데 이거 턴하는 속도가 모사보다 느린데? 이거는 처음 알았다 내가. 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야, 진짜 데미지는 세지만 한번 무는데 진짜 속 터지네요.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아서 한입 물을까 말까네. 야, 형님한테 이런 단점이 있었어? 생긴 건 뭐 거의 안녕 짭. 지나가던 귀요미 고래상어가 한입컷 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 빙하 지역은 저 향유고래에게 너무나 좁은 지역이에요. 저의 세력을 확장해야겠습니다. 일단 모사사우루스 구역부터 정리 확실하게 하자고요. 와, 얌얌 짭짭. 안녕 상어들아, 향유는 처음이지? 여러분들은 무려 향유가 상어 지역에 출몰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어들 깜짝 놀랐어요. 향유가 여기서 왜 나와? 왜긴 왜야, 너네들 잡아먹으려고 친히 왔지. 이리 와. 에리, 어서요. 어딜 가십니까? 아움, 냠. 타이거 샤크가 이런 맛이었군요. 아주 맛있구만. 자, 다음은 저기 어딨어? 백상아리 놈 어딨어? 나 향유가 왔다! 곱게 잡아 먹혀. 하이. 하이. 자, 여기 근처에 백상아리 놈들 있을 텐데. 어디 갔나? 와, 근데 얘도 진짜 묵직하다. 기본적으로 이 보스 캐릭터들은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겁나 흔들리네요. 어허, 백상아리, 청상아리, 향유한테 한입 컷이만. 아, 근데 진짜, 근데 저렇게 작정하고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백사가리 회 한번 먹어보자. 예! 아하, 하하. 맛있어. 쭉 굴까? 자, 좋아요. 일단 상호구역 똘마니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상호구역 보스를 한번 만나러 가야겠죠. 제가 저번에 모사였을 때 그때 향유랑 레벨 1렙배 한번 배틀을 떠봤는데 제가 간발의 차로 이겼거든요. 그것도 체력이 많아서 이겼었어. 확실히 얘가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한 방은 묵직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모사사우루스 이기면 그냥 서로 선빵하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향유랑 모사사우루스가 정상 결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와, 저기 있구만.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번 시간엔 제가 모사였지만 이번에는 향유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둔한 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물어버리면 그냥 이길 것 같거든요. 또 레벨이 9렙이니까 이거 밸런스가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해보고 너무 밸런스 사기다 싶으면은 1렙을 한번 다시 와볼게요.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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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물어 물어 챙겨. 와그작 와그작 자식아! 우와! 얌! 얌! 야, 맞을만하네, 근데, 모사사우루스는. 에, 데미지가 훨씬 약해. 잠깐만. 그러면 1렙일 때 한번 궁금해졌어요. 어떤 상황일지. 다시 한번 1렙 향유로 모사와 맞짱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굉장히 정정당당한 싸움일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향유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또. 여기서 제가 모사를 이기면, 확실하게 선빵 싸움인 거예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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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하나 둘 셋. 노란색이 뜨면은 물어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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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한입 한입 물어줄게. 한입 내가 물려줄게. 뭐야, 죽었니? 일단 제가 두 방을 물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거든요. 한방 물려줄 테니까 시원하게. 에이, 마지막이요. 공격 속도도 너무 느려. 이래서 싸우겠어? 나 향유는 실망했다. 모사사로서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될 줄이야. 그렇다면 죽어 이 자식아! 죽어! 바이바이! 와그작! 오! 너무나 맛있는 모사사우루스 회예요. 먹어보자. 냠! 와그작!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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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사가 도실도실해서 그런지 맛이 상당히 괜찮네요. 어? 저쪽에 제 시체가 그대로 있네요? 레벨업 하기 전에 바로 다음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지금 메갈로돈이 또 있습니다. 아, 저 녀석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물면은 데미지가 따라라락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진짜 한방 싸움이에요. 아, 쉽지 않은 싸움이야. 자, 이제 슬슬 냄새 맡을 거거든요? 야, 하나, 둘, 오! 와, 그자! 뭐야, 별거 없네. 야, 쟤 고기 먹으러 가자. 야! 그거 먹지 마! 아, 레벨업 한다, 저 자식! 오 마이 갓. 눈앞에서 메갈로드의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니. 아니야. 자, 그럼 한번 붙어봐. 들어와봐. 싸워보자 그래.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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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메갈로드는 봐주면 안 돼. 한방 물리니까 그대로 죽네. 이 향유거래 이거 비참하게 죽은 거 봐요. 너무 아프다. 열이 받는구만. 아, 근데 메갈로돈은 또 그냥 잡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녀석은 아주 처절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진화를 통해서 말이죠. 간다! 향유고래! 쨘! 와! 가볍게 100레벨까지만 올라와 봅시다. 오우! 예! 오우, 벌써 이제 또 화면 흔들리는 거 봐라. 어우, 크게 한번 보세요. 세워라, 세워라. 야, 너 뭐 어디 파크스 왔냐? 뭐가 이렇게 여유로워? 와, 하하하. 그대로 잡아먹어주겠어. 일로 오세요. 한방컷 간다. 와그작 와그작. 야, 데미지 뭐야? 23,000이요? 자, 그렇다면 메갈로돈의 씨를 말리러 가봅시다. 레벨업 간다. 몇까지 갈등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나 200레벨인데 벌써 감당 안 되는데? 이제 하나의 섬이 되었는데요? 조그만 섬이 됐어. 야, 향유야, 나 너 좀 벅찬데? 어? 오, 그렇게 큰 거 보소. 몰라, 일단 키워보자. 오,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거든요? 저 앞에
메갈라돈이 보이는데 한번 물리게 해줄까요? 그렇지! 일로 와봐! 몸이 무거워서 안 움직여! 아우! 아, 야, 야, 야! 아니, 왜? 분명히 먹었는데? 한 입만 더 먹어보자, 진짜. 데미지 한 번만 볼게. 와, 먹기 진짜 버럽겠네. 커진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컨트롤이 안 돼, 이거는. 어, 답답해. 어깨 좀 잡혀주겠니? 왕! 데미지 보였어요, 방금? 16만 데미지? 거의 이제 뭐, 고대 병기급의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냠냠. 와, 그냥 여기서 한 입만 씹기만 해도 메갈로돈이 그대로 녹아버려요. 맛있게 먹어볼게, 영. 쩝. 냠냠. 쩝. 우와. 자, 육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와. 우와. 띠용. 와, 이거. 야, 야, 잠깐만. 어? 야! 어, 뒷구멍이 물렸는데, 방금? 잠깐만, 얘는 그럼 고기가 얼마나 나오려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이? 오! 여러분들은 현재 300레벨짜리 향유고리의 시체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인데? 오늘의 명상의 시간. 300레벨 향유고리의 시체.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큐멘터리 인체 신비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톡톡톡톡톡톡톡톡. 오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드앵그로 3대장 중 하나인 모사사우루스에 이어서 향유고래까지 플레이 해봤습니다. 야, 모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잡아본 기억도 있고, 제가 초반에 이 향유고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랄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향유가 돼서 아주 오늘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엄청난 물고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